어디? 물론 하자 타이어 없어. 잠시만요. 아 진짜 안 보여. 왔다 갔다 해도 못 찾을 거예요. 여기 잠깐만 잠시만요. 물이 빠져서 주원 집에 왔다가 어머니가 9시에 오시는 바람에 영락 없이 숨게 되었습니다. 그게 아늑해 보여요. 아늑하면 체질입니다. 문장 체질. 이런 교재 지금 당장 대치동에서 10만 원을 구할 수 있을까? 네이키 갔죠? 봐봐 이렇게 있다가 뭔가 하려다가 네이키 둘다 오늘 되게 예쁘다. 네 감사합니다. 입시가 생긴 일에 그런 방법은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일리 없어. 아, 엄마 아빠부터 좀 해준다. 이렇게 해야 내 손에서 전국 수석이 나와요. 그게 내가 성공했던 방식이고 난 내가 성공했던 방식으로 가르친다고. 네 성공? 그거 10년 전이야. 언제까지 그걸 취했을 건데? 선생님이야말로 언제까지 취했을 건데? 애들 필기나 대신해 주면 세다. 세다. 와. 중학생. 조금만 방심하면 저희 들어간 정물 바뀌어요. 네, 맞아 맞아. 그래서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 이미 소리 지르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이거는 진짜 약간 진짜 이렇게 되기는 하겠다. 감정이 오르면 말이 무조건 시키거든. 못 알아듣는 수준이면 약간 그렇고 어느 정도는 흥분하면 시킬 수 있다고는 생각해. 제대로 가르치려면 새 커리큘럼이 필요해요. 감정으로 일하지 마. 책임감 좀 가져. 평생 자살 같은 소리 하지 말고 1학년 때부터 어휘, 문장, 지문, 행간을 차례로 이해할 수 있게 만들면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신분이 바뀐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 차례차례 이해시켜서 너 수업 한 타임에 지문 몇 개나 읽힐 수 있을 것 같아. 몇 개가 뭐가 중요해? 그 능력은 평생 가는 겁니다. 여기 입시학원이야! 저기 평생 교육원 아니고! 제가 두 분 다 일단 야를 좀 시키시고. 잘했어. 기가 막히다. 우와! 눈물 날 것 같은데 눈물 나면 안 될 것 같아서 억지로 참아서 얘기하니까. 약간 생 에너지가 부딪힌 것 같지 않아요? 생짜배기가? 근데 우리 이렇게 싸워도 돼? 아 사실 이거 어느 정도로 싸울지를 몰라서 가늠이 안 돼가지고 혼자는 잘했거든요. 방금 이 강도로 싸워도 돼요? 그럼 지금 그 아까 맨 마지막에 니 넣고 한 그 정도 돼야지. 선생님들이 찢어 나오겠는데? 찢어 나오겠지? 지석이가 연출 다 해서 정리 다 해놨어. 아 진짜? 정리 나왔어요? 역시 지석아. 아. 장난하지 말고. 진짜예요. 이준호! 그림는 능력이니 본질이니 이게 무슨 소리야? 너 그런 거 그림는 능력이니 본. 거기서부터 하자. 잠깐. 네. 잠깐. 다 되지? 거기서부터. 감사합니다. 여기. 이렇게 해야 내 손에서 전국 수석이 나와요. 그게 내가 성공했던 방식이고 난 내가 성공했던 방식으로 가르친다고요. 네 성공! 그거 10년 전 일이야. 언제까지 그걸 취했을 건데? 취해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본질이라니까요? 선생님이야말로 취해 있는 거죠! 소위 요즘 대치동 방식에 그 애들 필기나 대신해주면서! 준호쌤! 저쪽으로 갈 거야. 싫어요. 아니 잘했어. 아주 잘했어. 좀 쉬어. 좀 쉬어. 아주 잘했어. 어휴. 아이고 머리 아파. 야 앉혀 좀 앉혀. 아, 네. 잘했어 아주. 와 진호야 나 이거 손 떨려가지고. 와 중간에 갑자기 눈물 나요.
네, 이제 우리가 와요. 와, 나는 저거 도로 갖고 와도 안 나오는 거예요. 저거 도로 갖고 와, 이걸 해야 되는데 흥분이 안 가라앉아갖고. 아, 그 타이밍이 좋았어. 잘했어. 결국엔 격투기를 배우기로 했습니다. 항상 자리에서 일어나 위도 여미고 주로 맞는다고 돼 있는데 뭐 일부러 안 일어난 거야? 아, 진짜. 이러시는 게 그 좋을 것 같아. 자신이 자료 한번 나 올라보니까 말하는 무너지는 못해서. 너 미쳤어? 멀쩡해. 너 이렇게 나 자극하고 이렇게 대체 얻는 게 뭐야? 100년을. 100년을. 그걸로 천년 만년 잘 먹고 잘 살자니까요. 죄송합니다. 일단 아니 내가 내야죠. 막 이런 거 좀 해도 돼. 아니 괜찮습니다. 그냥 가십니다. 아니 왜 잘했어? 잘했는데. 어? 메이킹 봤어요? 못 잡았어. 아, 자, 잡은 줄 알았어. 대사 다 끝났고요. 네. 대사 끝에 걸어가시는 분. 네, 알겠습니다. 심각하게 나오는 거 아니냐 이거? 어, 귀엽다. 해외 같아. 달리. 진짜 웃기네 이거. 하트도. 우와. 오늘 너무 귀엽다. 대박. 서유진. 영색 연인끼리 첫 여행인데 이 정도 남겨도 되죠? 멋있게 찍어봐요. 길게 찍어주세요.